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홍입니다. 6강 보컬 리얼 테스트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래피드 파퓰레이션 그로스까지가 주어네요. 그러면은 빠른 인구의 성장. 자, 빠른 인구의 성장이 나오고 삽입절이고요. 자, taking place가 분사구조예요. 그 앞에 나오는 gross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자, taking place 발생하는. 자,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빠른 인구의 성장은 단수죠. 자, sometimes 빈도부사 중간에 삽입절이고요. 또 그다음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에 수동태로 처리했습니다. 불려지는데 인구 폭발, 인구의 폭발이라고 불려진다. explosion. 자, 많은, 자, person, 많은 사람들은, 자, fear 복수동사죠. s. 자, 두려워하는데 대첩 속사로 쓰였고요. 자, the population, 인구가 will grow, 동사 원형. 자, 자라날 것이라고, faster, 비교급이죠. 자, then the resource, 자원들. 자, 자원들보다, 사원들이 아니고 자원들입니다. 우스. 자, 자원들인데, needed가 되어서 과거분사로 썼죠. 이거 어법 주의하시고. 자, 필요되어지는 자원들보다 과거분사. 자, to support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입니다. support, 지탱하기 위해. 자, 지지하기 위해. 자, 지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 if this should happen. 자, this가 말하는 거에서는 인구성장. 이 should happen에서 뜻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면 뜻이에요. 자, first result. 첫 번째 결과. 자, 결과는 would 조동사 be, 동사 원형이죠. 아마도 be 되게 될 것인데 더 낮은 생활의 기준. 자, 낮은 생활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생활 환경이 낮아진단 말이겠죠. 자, then, 그리고 나서, as living standards fell below what we was needed to keep the forest alive 까지 끊기네요. 자, as는 따라서예요. 자, living standard은 삶의 기준. 자, 기준들이 주어 복수죠. 저 fall, 떨어짐에 따라서 해서 빈칸은 below입니다. 아래로예요. 자원이 부족하니까 아래로 떨어져요. 자, what,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what. 자,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the thing which의 뜻이죠. The thing which. 자, 그래서 어법 여기 별표 하나 치시고, 저 무언가 필요되어지는 것보다 아래로 떨어질 때 어떻게 필요하냐면 to keep. 또 what's needed to keep, 부사의 목적으로 썼죠. 자,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alive도 어법 주의하시고, 살아있기에 유지하기 아래로 떨어진다면, 못 사는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로 삶의 기준이 낮아진다면, 자, death rate가 또 주어져. 그러면은 사망 비율. 자, 사망 비율은 당연히 would rise 들어가겠죠. 올라갈 것이다. would 조동사 동사원형 또 빈칸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living standard. 자, 또 복수 주어죠. 삶의 기준들이 were decreased, 감소되어진다면 빈칸. 자, to는 여기서는 전치사예요. 니까지란 뜻이요. 자, to a point, 지점까지. 여기서도 어법은 where입니다. 앞에 나오는 선행사 장소로 봐줬고요. 뒤에 완벽한 문장이 들어가겠죠. 자, 그곳에 dangerous diseases가, 그러면은 위험한 질병들이. 자, could not이에요. could not be pp. 조절되어질 수 없는. could 조동사, 아이고 잘못 썼네. c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고요. 자, bpp 또 수동으로 썼죠. 그러면 조절되어질 수 없는 지점까지.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 주어 동사, 일단 목적어는 필요 없죠. 그쪽까지 떨어진다면은 저 별, 이것도 별표 하나 치시고 여기까지. 자, 죽음의 사망 비율들은, 자, 우드 아마도 또 rise 올라갈 것이다. 여기서도 아까 rise 빈칸 내는 거, 그래서 또 rise 나왔었고, 여기서는 fall below. 여기 이런 식으로 어느 게 올라가고 또 어느 게 낮아지는지 이런 문제를 내기에 굉장히 좋죠. 자, 여기서는 삶의 비율은 올라가요. 왜? 가난한 사람들 다 죽어버리니까. 자, among the wealthy. The wealthy는 wealthy people의 뜻이겠죠. the가 들어가면서 대표급이 되면서 복수형 명사가 됩니다. 자, as well as 뿐만 아니라 the poor people이겠죠. 그럼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부유한 사람까지도. 왜? 질병이 퍼지니까 다 죽게 된다.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옆집에 불난 거 구경할 게 아니고 다 죽을 수도 있다. 자, 그래도 bad effects of the population growth. 그러면 인구 성장이 너무나 많아질 때 어떠한 영향이 오는가? 가난한 사람만 영향받는 게 아니고 부유한 사람까지도 결국 영향을 받게 된다. 다들 열심히 해보자. 이런 소재죠. 자, 그래서 윗글의 소재는 이렇게 보시면은, 자, 과도한 인구 성장의 위험성에서 중국이 1등이고 인디아가 2등,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한국은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환경 친화적인 민족입니다. 자, 여튼 소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과도한 인구 성장의 위험성.